우리 21세기 식문화연구회가 몇 차 강인 줄 아시는 분이요? 1154. 아니 그거 저 찍을 때 안내 보냅니까? 제 몇 차? 아니 나와요. 1151차를 강의가 되겠습니다. 예. 예, 1151차. 예. 그런데 그 오늘 아주 재밌는 날이에요. 왜 그러냐면 우리 21세기 식문화연구회에서 제일 많이 그동안에 그 강의를 한 제목 중에 하나가 천부경입니다. 네, 천부경 강의를 제일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오늘 그 강의를 해 주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제가 언젠가 저 말씀드린 적 있죠. 제가 그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옆자리에서 그 성경을 그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아, 뭐 아주머니 할 거 없이 이렇게 담임분들을 그 저의 그 전수 해갖고 좀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작게. 그걸 그냥 줄줄이 이렇게 쳐가면서 이렇게 그 읽는 모습을 보고 가제는 개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종교적 편견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천부경도 저렇게 연구하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언제 만들어질랍니까 하는 그런 아쉬워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도 강의를 해주실 우리 오늘 선생님께서는 신학을 하셨어요. 그 뉴저지 신학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또 뉴저지 토토아라는 지역에서 목사까지 역임을 하셨어요. 목사직까지. 그런 분이 우리 천부경 강의를 해주신다는 데 난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예, 그런데나 또 지금 현재는 참 묘한 인연이죠. 지금 뭐 그 대종교 좀 선도사 집도 지금 현재 좀 맡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참 가슴으로부터 어떤 그 뜨거운 좀 근본을 느끼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저 강사님 보이실 적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네,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 강사님을 네, 내시겠습니다.